You can use what you read and what you already know to help you draw conclusions. 너는 사용할 수 있어요. 당신은 사용할 수 있어요. 당신이 읽은 것, 그러니까 밑에 정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? 그 읽은 것과 네가 원래 알고 있는 것을 뭐 하는 데 사용할 수 있어요? 결론을 내는 데. 그러니까 뭐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? 뭐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것을 해야 좋을까? 이런 그 결론을 내는 데에는 당신이 읽는 것, 그리고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사용해서 결론을 낼 수 있다. 이 말이에요. Circle the picture that answers the question. 질문, 그 그림의 동그라미, 둘 중에 하나 동그라미 치라는 거. 어떤 것에 동그라미 치냐면 질문에 맞는 것에. The pond is frozen. The pond is frozen. 연못이 얼어버렸대요. 루크가 뭐 할 수 있어요? 지금 물이 이렇게 들어가 차갑게 있어야 돼요? 아니죠. 이렇게 스케이트 타고 노는 거. 당연히 그러겠죠. The girls have pack dogs. What can they do? 소녀들은 애완동물인데 뭐가 있대요? 강아지, 개가 있대요. 뭐 할 수 있을까요? 산책할 수 있겠죠? 당연히 이렇게 이거는 fish여야지 이렇게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산책을 해야 됩니다. 그렇죠? 한 번에 해석만 해줄 테니까 각자 한번 찾아봅시다. 이거 너무 쉬워가지고. Jane is late. Jane 늦었대요. 그녀가 뭐 해야 될까요? 둘 중에서 골라보세요.